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오아시스를 이용한 인공번데기 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이렇게 인공번데기 방을 만들 수 있는 오아시스를 사오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물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우선 장수풍뎅이용으로 이렇게 눌러서, 오아시스를 눌러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둥근 통을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오아시스를 이제 맞춰서 여기 보관할 통의 맞춤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스푼. 스푼이 제일 중요한 게, 스푼으로 오아시스를 파가지고 적정한 번데기 크기에 맞춰서 팔 거기 때문에 스푼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이제 이쪽에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길이를 재서 자르는 거예요. 우선 이쪽에 이 정도입니까?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 하단에는 이제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놨어요. 미리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자른 오아시스를 여기다 맞춰서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것도 똑같이 잘라서 넣어줘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잘 잘려요. 그냥 쑥 잘리니까 되게 간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물은 너무 많이 머금게 하면은 번데기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적당히만 해주세요. 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그리고 바닥에 있던 물도 다 흡수했네요. 자, 물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스푼을 이용해서 파야 되는데, 이제 번데기, 아까 보여드렸던 번데기로 이제 길이를 측정을 해야 돼요. 대충 예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개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개체라고 했을 때 인공번데기 방이 이 수컷이 머리를 우아할 때 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강 이쯤에서 이쯤, 한 꼬리에서 머리 부분으로 위에서 1.5cm, 1.5cm 정도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더 파주셔야 돼요. 넓이는 이 개체의 양쪽으로 0.5cm, 0.5cm 정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개체를 우선 재기 위해서 이쪽에 올려요. 올리고요. 그 다음에 대강 어느 정도 파야 되는지 눈금을 이렇게 재고요. 이제 스푼으로 싹싹싹 해서 파면 됩니다. 자, 파는 거는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영상을 끄고 파고 다시 영상을 켤게요. 자, 제가 지금 되게 조금 팠고요. 아직 물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안쪽에 수분이 없네요. 물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팝니다. 팔 때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파셔야 되고, 실제로도 이게 사슴벌레 번데기 방이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인공 번데기 방을,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번데기 모양과 비슷하게 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정확하게 평평하게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번데기 방이 제일 커서도 제일 작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 때는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자, 쉽게 한 다음에 휴지를 살짝 올려주는 게 포인트. 왜냐면은 이게 오아시스가 가루처럼 이렇게 번데기 몸에 묻는 경향이 커가지고 나중에 우아할 때나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 휴지를 덮어 쓰여져서 뽀송뽀송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까 제가 봤던 왕사선벌 번데기 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대충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면은 우아하는데 지장 없이 아주 말끔하게 우아를 할 거예요. 자, 간단하죠? 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제가 지금 바로 해서 이쪽에 하나 둘 셋 세 마리를 더 할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빠르게 하는 영상을 찍어서 같이 올릴 테니까 한번 쭉 지켜보시고 아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신 다음에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장수풍뎅이는 어떻게 하냐, 장수풍뎅이는 이런 둥근 장수풍뎅이는 번데기 방이 세로인 거 아시죠? 그렇게 세로인 거를 다 하시니까 이런 걸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자, 이런 홈이 생기죠. 이런 홈이 생기면 이쪽에 장수풍뎅이 번데기를 세로로 세우면 돼요. 자,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수풍뎅이 인공번데기 방, 사슴벌레 인공번데기 방, 장수풍뎅이도 똑같이 휴지를 넣어주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빠른 배속으로 다른 친구들 하는 것도 영상 찍어 올릴게요. 잠시만요. 자, 번데기 만질 때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자, 해가지고 초점을 맞추고요. 자, 저는 자주 했기 때문에 개체들을 그냥 얼굴만 보고 감으로 하겠습니다. 자, 자, 다 물은 조금씩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곰팡이가 피거나 개체들이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모자르면 추가하면 되지만 과해버리면 인공 번데기 방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뿌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톱사슴벌레 소형은 앙컷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톱사슴벌레 빼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장수풍뎅이 번데기도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 알려드렸죠. 이거대로 참고해서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 아유.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번데기나 전용 장수풍뎅이는 세로로 사슴벌레는 가로로. 해서 번데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번데기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매우 살살 이 친구는 곧 우화를 할 겁니다. 자, 폭신폭신한 방에 들어갔죠. 아이고, 여기 보니까 수컷이 한 마리 더 있네. 자, 수컷 잠시 빼주고요. 빠르게 하나 더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막상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물이 부족하네요. 조금씩 뿌려줍니다. 안 보이죠? 제가 만든 거 방금 이렇게 돌려서 다 이렇게 봐도 쭈글쭈글해요. 하지만 아 맞다, 휴지보다 키친타올이 한 장으로 키친타올 한 장으로 하는 게 더 말끔하게 되니까 휴지 하셔도 되고요. 집에 키친타올 있으신 분은 키친타올로 하세요. 저는 키친타올을 도마뱀, 크레 개코한테 다 써가지고 지금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마지막 수컷 인공 번데기 방도 이렇게 제가 손으로 다 잘 다졌어요. 해서 마지막 수컷도 안착을 시켜줍니다. 뭐가 깔끔한 듯 더러운 듯 뭔가 이상한데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제가 봤을 땐 되게 잘했네.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돼요. 뚜껑을 닫아주는 이유는 이제 번데기 방 안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물이 번데기 방을 이제 습도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공한 거에다가 이렇게 실을 붙입니다. 자, 실이 하나 더 어디 갔나. 자, 실을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 놓으시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 보여요. 나중에 이제 내가 우아하는 걸 보고 싶다, 우아를 하고 있다, 그럼 뚜껑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땅에 떨어뜨리거나 툭툭 치거나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인공 번데기 방을 아무리 잘해줘도 이제 개체들이 썩어서 죽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일이나 스트레스 주는 일은 최대한 삼가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인공 번데기 방 강좌를 마치고요. 나중에 번데기를 이제 유충병에서 번데기가 됐거나 전용 번데기가 되기 전인 전용 상태이거나 그런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알아내냐, 언제 꺼내느냐, 그런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꺼내요. 지금 이 개체는 제 생각인데 이틀이나 3일 안으로 우화를 할 건데 우화 영상은 제가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 예, 똑같네요.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이나, 예,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벅스런 카페 네이버에 벅스런이라고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와요. 그래서 정모나 채집 정모나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네, 여러 정보도 알아가시고 이벤트도 하시고 그쪽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키우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